참치 뱃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일단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명 또는 부대를 말씀드리면 관련자들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노출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해병대 X자단에서 근무했습니다. 바로 아니 지역명하고 부대 말씀 안 해주신다 그러더니 바로 사단 까버리시네. 해병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대가 돌아가면서 동해안에 있는 해안 경계 근무를 나가는데 제가 상병 3호봉 정도 됐을 때 해안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해안의 소초에서 생활하면서 초소 근무를 나가는 걸 말합니다. 소초에는 북박이로 생활하는 TOD병들이 있었고 소초 앞에 메인 초소에서 TOD 장비를 꼽아놓고 높은 곳에서 전 해안을 감시했었습니다. 처음 소초를 갔을 때 저는 상황병이라 TOD병들과 함께 야간 근무를 섰는데 TOD병들이 전부 병장들이라 군기는 개뿔 완전 다 민간인들이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동네 슈퍼 그냥 막 가가지고 먹을 거 사오고 담배 사오고 군인도 아닌 놈들 하면서 속으로 욕했으나 치킨 피자 등을 몇 번 얻어먹고는 나니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 TOD는 Thermal Observation Device라는 열상 감시 장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TOD 화면은 흑백 화면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짙은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정말 재미도 없고 소리도 안 나는 흑백 TV 보는 기분이죠. 제가 배치받은 초소는 해안 근처 산속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로변에서 아무 표지판이 없는 비포장길로 쑥 들어가면 언덕을 넘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터에서 보는 해안선과 특히 동해일출은 아 정말 매일 봐도 너무 멋졌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새벽에 차를 몰고 자주 왔었고 이 구역은 작전구역이기에 새벽 시간에 올라오는 차를 돌려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친해진 TOD병들과 간부까지 해서 새벽에 치킨을 까먹던 중 TOD의 차 한 대가 그 공터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소근무 인원에게 연락을 해서 차를 돌려보낼 것을 지시했죠. TOD 선임은 제가 딸다리를 드는 것을 막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너 야동 한번 볼래? 하는 거였습니다. 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눈으로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데 TOD 선임은 TOD를 신나게 움직이더니 그 공터에 차를 확대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확대된 화면엔 차 안에 두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똑같은 화면이 계속 보이는 가운데 흥미가 떨어져서 읽던 책이나 읽어야지 하는데 와우! 오 시작됐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다시 TOD 화면을 한번 보았죠. 처음에는 떨어져 있던 그 두 검은 형체가 운전석의 검은 형체의 촉수가 돋아나와 아주 바쁘게 보조석의 검은 형태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고 촉수? 한참을 공격하던 운전석의 검은 형태는 보조석으로 넘어서 하나의 검은 형태가 되어 격렬하게 움직이는 검은 형태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검은 형태들의 움직임은 금방 끝났죠.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검은 형태들이 격렬한 전쟁이 끝나고 TOD 선임은 초소 근무자들에게 차를 쫓으라는 지시를 했고 그렇게 저는 군 생활을 하며 처음 본 야동 아닌 야동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죠. 그 후 저는 TOD 선임들과 더욱 친해져서 밤마다 올라오는 차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차가 올라올 때마다 흑백 TV 야동을 감상하며 나중에는 그 검은 형태들의 자세를 평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 거야 이 미친. 한참 그렇게 흑백 야동이 시시하게 변하던 중 저는 흑백에 만족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이씨 범죄 아니야? 그래서 저는 후임 한 명에게 계획을 설명했고 후임도 저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이며 밤에 잠도 안 자고 차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무선은 열정만큼은 오지겠다. 목표의식 뚜렷하잖아. 목적이 분명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차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고 저는 올 것이 왔다 라고 생각하고 저의 후임놈 하나와 단독군장의 랜턴 두 개, 사제 헤드라이트까지 장비하고 현장을 덮칠 생각이 흥분하며 냅다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TOD 선임이 나가는 저의 방탄모를 아주 세게 가격하며
아, 이 멍청아야!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선임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임이 사악한 웃음을 띠며 구케이 무전기를 건네면서 내가 신호하면 덮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케이까지 들고 와? 저는 그 순간 그 선임의 지혜와 배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군대에서 배운 은엄폐수를 써가며 후임과 차로 다가갔고 선임들은 콜 오브 듀티 게임에 나오는 드론으로 적을 감시하는 것처럼 여기 물방개, 여기 물방개. 아직 꼼치 합체 안 했다. 작전 수행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황실, 지금 현재 목표물 상황 어떤지 확인 바람. 아, 목표물 두 개. 모두 뒷좌석으로 이동 중. 너무 접근하지 말고 엄폐하도록. 이런 식으로 무전을 계속하면서 저는 차의 뒷바퀴 오른쪽, 후임은 차의 왼쪽 뒷바퀴에 잠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합체! 어서 가! 지금이야! 지금! 하는 선임의 끼박한 무전 소리와 함께 저와 후임은 랜턴 두 개를 차 창문에 딱 갖다 대고서 헤드라이트까지 켜면서 여기는 구석지구 구역입니다! 시도하기 나가지 않으면서 막 소리치면서 다가가니 제가 바라고 바라던 실제를 보게 되었죠. 차 안에서는 어느 남자가 헤드라이트를 본 고라니 마냥 눈이 동그래져서 하던 행위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래에는 급하게 옷으로 벗은 몸을 가리시는 여자분이 있었죠. 근데 자세히 보니 남자분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남자분도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아이고 동네 경찰서장님이셨어요. 동네 경찰서장님이 저희 순찰 나갈 때 자주 같이 순찰 돌아서 잘 알고 있던 분이었고 나이가 5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아버지같이 저희를 걱정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가져다주시고 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더 곤란한 건 우리 소초에서 출퇴근하는 상금병도 있었는데 그 상금병의 외삼촌이 바로 지금 이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딱 봐도 아래에 계신 사모님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서장님께서는 차에서 얼른 내려 셔츠를 대충 걸치고 팬티 안에 그 성난 놈을 가라앉히지도 못하지. 역시 해병은 틀리구만. 아, 경계에 아주 빈틈이 없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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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을 확인하고. 어, 그래. 땡땡땡 해병. 어, 고생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경기 잘하는지 한번 보러 올 거야. 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잠시 벙찌고 있다가 후임에게 절대 서장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 입단속을 시키고 혹시라도 제가 한 짓이 상부에 올라갈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렇게 충격의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그 조카 상근이 피자와 통닭 등을 양손에 가득 들고 출근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상근 녀석이 해병님, 아 삼촌이 해병님 전해주시랍니다 하면서 하얀색 봉투를 주는 겁니다. 봉투에는 만원짜리 다섯 장과 간단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멋진 해병은 입도 무겁지! 하다다다다! 이라고 적혀있었죠. 상근 후임은 치킨을 먹으며 해병님 저희 삼촌 잘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너보다 더 많이 알아야 라고 말하고 싶었네요. 그날 충격을 받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금방 잊고 올라오는 차마다 그렇게 덮쳤는데 소문이 났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차가 안 오더라고요. 길고 긴 재미없는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근무 중에 가짜 해병과 치고받고 싸운 썰, 40대 여자랑 전화데이트하다가 영창 간 선임 등 다른 여러가지 재밌는 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참치 뱃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 TOD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 덮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